자, 거기가 주소 이음이 뭐요? 청이요, 청. 청은 뭘 말해? 조. 키. 가장 중요한 음. 그 소리의 가장 중심 음. 그게 청이요. 그 음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펼쳐지는 거예요. 주인이 되는 음이요, 그 음이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 힘차게 쭉 펴서 다리미로 다리듯이 쭉 펴서 그렇게 하고, 만약에 졸라 뜰 때는 그 위에서 해서 그 본음으로 졸라 뛰면서 우는 거야. 3도 위에 음에서 그 놈을 갖다가 시기미로 해가지고 졸라 뛰어가지고 탁 어디로 떨어져? 본청으로 딱 정착을 해서 거기가 종착역이야. 그래가지고 가. 자, 대개는 모든 노래들은 중심음에서 시작해서 중심음으로 끝나. 그것이 키야, 키. 조. 본청. 근데 다 그러는 건 아니야. 그 음으로부터 3도 위의 음, 5도 위의 음으로도 할 수 있어. 그게 어떻게? 1도 화음이면 도미솔이잖아. 도미솔을 가지고 뭐를 해? 도미솔을 가지고 처음 마디가 시작이 돼. 모든 음악이. 건짐. 그렇게 하고 맨 종지 끝 끝나는 것도 1도 화음으로 끝나는 것이야. 1도 화음이면 도미솔 중에 한 음이야. 그래, 끝나. 서양 음악이, 우리 음악도 이제 여기서는 만약에 지금 이 플랫으로 이제 지금 이 플랫이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는 라가 돼. 왜냐면 단조니까. 계면이니까. 그러니까 거기가 라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그 음이 갔을 때는 어떻게 돼? 힘차게 쭉쭉 펴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. 다시 시르르르르르르르르르렁 실건 헤이 시작 시르르르르르르르렁 실건 당 첫 번째 박까지 은을 빼고 여섯 번째 박에서는 딱 끊어버려야 돼. 그래서 한 박을 온전하게 쉬어. 이 박을 타고 들랑문 이 박을 타고 들랑문 아무 여봐. 여기서 아무 하잖아. 아무 이렇게 간다 했었잖아. 아까 우리가 따라간다 해서 배웠었잖아. 으아 으 으아 아 이런 거. 아무 것도 그러니까 다블랑은 아무 것도 아무 것도 시다.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헤 기다리고 나오지를 아무것도 나오지
그렇지. 나와 치를 말고 나와 치를 말고 안 맞았어? 나와 치를 말고 나와 치를 말고 밥한통만 밥한통만 나 오늘은 나 오늘은 평생 당구여라 당구여라 톱질이야 톱질이야 안 맞아. 어서 어. 일단 그 어가 더 올라가야 돼. 그 뒤에 어서 어. 시다. 어서 어. 그렇지, 그렇지. 그 음이 그리고 꼭 찔러줘야 돼. 거기까지 피치가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? 전체적 음이 다시 쳐지면서 모호해져. 그러니까 정확하게 피치를 착착 찔러줘야 쾌감이 나고 소리가 카타르시스도 있고. 어떻게 감동도 있고 모든 그 감동 사람을 거기다 그걸 얽어놓을 수가 있지 기운이 없어갖고 점점 쳐지고 공력도 없으면서 점점점 쳐지고 갈 때 못 가고 내려갈 때 못 가면서 그렇게 가면 어떡해요?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짜증나 에이 그러면서 아주 그러니까 볼일 보고 밑 안 닦은 것처럼 그렇게 걸쩍지근할 수가 없어 콱콱 제자리에 콱콱 찔러줘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, 음악은. 정확해야 돼. 피치가 아주 정확해야 돼. 톱소리를 어서 맞소. 날카롭게, 샤프하게, 시작. 톱소리를 어서 맞소. 여기까지 할 거야. 저봐 저렇게 큰 목소리로 저렇게 또 잘하면서 저렇게 큰 목소리로 해버리면은 여기 앉으면은 다른 사람 목소리 한 개도 안 들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쓸어버려 그 쓸어버리고 압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다른 반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잘 못 하고 틀리면 틀린 것을 들리지가 않아서 고쳐주지를 못하면 그것이 그대로 굳어져 가갖고 나중에 발표이나 뭐 할 때 그런 고쳐주려면 사람 상해. 왠지 알아? 아예 구부러져 갖고 있으니까. 왜 우리 그 뭐 분재. 분재 그렇게 할 때 막 이렇게 꼬부려서 이렇게 놓으면 그대로 돼버리잖아. 그런 것처럼. 꼬부러져 갖고 안 펴져. 진짜 환장하겠어.
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제 저기를 군의를 그쪽으로 앉힐 거니까 이제 그렇게 좋게 앉아 그쪽으로.